안녕하세요, 이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킷 핸들 태워어 중에서 이제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과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 혼 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은 이렇게 미디엄 메니스쿠스의 버킷 핸들 태어가 되면 이러한 이너 파트가 즉 핸들 파트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니스쿠스의 페리페랄만 딱 조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보우 타이가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너 파트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니까 보우 타이 정상적인 보우 타이가 없죠. 왜냐면 안쪽이 없어졌 안쪽이 마이그레이션 됐으니까. 그래서 보우 타이가 사라졌다.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이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트룬케이션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이레귤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다 버킷 핸들 테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디얼 메니스쿠스의 바디 레벨에서 굉장히 라디알 테어가 뭐 심하다든지 아니면 마서레이션이 되었다든지 뭐 아니면 이전에 메니섹토미를 받게 된다면 여기가 굉장히 짧아져 있겠죠. 폴셔츠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니스쿠스의 바디 포션에 풀 시크니스의 라디알 테어가 있었던 환자인데, 그래서 고스트 사인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세지털 이미지에서 보면 역시나 바디에서 굉장히 이레귤러한 트룬케이션과 크래프트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앱센트 보우 타이 사인이니까 버킷 핸들 테어냐 할 수는 없죠. 이 환자는 풀 시크니스의 라디알 테어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여서, 이런 앱센트 보우 타이가 있다라고 보우 타이 사인이 보이지 않는 보우 타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버킷 핸들 테어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음은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 혼 사인입니다. 뭐 그렇게 이 이름을 말을 언급을 하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때 가장 페리페랄에서는 메니스쿠스의 포스테리 혼이 코화되는데, 점차 인도콘드리아 노치 쪽으로 갈수록 점차 작아지겠죠. 이게 세미루나 피어런스를 보이니까. 그런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센터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작았다가 점차 포스테리 혼이 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 혼 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미디얼에서 얻은 이미지의 포스테리어 혼이 이 정도인 게 그리고 이런 센터 쪽으로 인터코네 노치 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버킷 핸들 테어가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 쪽밑 그리고 센터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면 오히려 처음에는 작았다가 오히려 이런 센터 쪽에 가까울수록 포스테리어 혼이 커지는 것 같은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어 혼 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어 혼 사인은 이 메니스쿠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뭐 더블 안테리어 혼 사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프래그먼트 디스플레이스된 프래그먼트가 약간 뒤쪽으로 그리고 당연히 노치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면 포스테리어 혼이 더커 보이게 되고 안테리어 혼은 더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혼은 크고 안테리어 혼은 조그맣고, 어쩌면 가장 가깝 포스테리어 아스펙트에서는 원래의 메니스쿠스이고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프래그먼트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짧아진 그런 안테리어 혼일 테고, 이것은 더블 안테리어 혼과 방향은 좀 다르죠. 더블 안테리어 혼이나 플립드 메니스쿠스가 보일 때 이럴 때에는 이런 식 메니스쿠스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앞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니까 가장 앞에 이게 안테리어 혼이고 두 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 슈도 하이퍼트로파이드 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죠.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안테리어 혼, 그다음 뒤에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스 된 프래그먼트, 그다음에는 당연히 조그매진 포스테리어 혼이죠. 이거랑 이거랑 서로 위치가 얘는 안테리어 쪽으로 얘는 포스테리어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포스테리어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면 당연히 디스프로포셔널 포스테리어 혼 사인이 보일 테고, 앞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면 더블 안테리어 혼 사인이 보이게 되고,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